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102페이지 27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중에서는 기출문제가 가장 좋다고 봐야 됩니다. 해마다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조금씩 응용을 해서 출제합니다. 그래서 꼭 기출문제 패턴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 똑같이 그대로는 안 나오죠. 조금씩 변장을 해서 출제됩니다. 메이크업을 하겠죠. 그러나 원바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꼭 좀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102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최소한 한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온 적도 있고요. 자, 그래서 기억을 보면 개업공인회사란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등록을 한 개업공인회사의 종류에는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에는 보면 세 가지가 있죠. 등록을 한 자인데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즉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언 소속공개사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 있는 법인의 임원은 소속공개사고 반대 해석을 하면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있는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지만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즉 중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개사이다. 예, 그렇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못하죠.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리얼 우연한 기회에 단 1회의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업이란 직업의 줄임말입니다.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요.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했는데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시도별로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쉽게 말하면 시험 문제는 시도별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됩니다. 나머지는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예, 제척 사유, 배제 사유, 빠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예, 이해관계에 있으면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 의결에서 제척돼야 됩니다. 배제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뒤에 가면 협회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번에 정답 3번입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가 아니라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월 이내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5번에 1번에 있죠. 1월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은 자격 취소된 후 3년 미경과자 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요. 3번 자격증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합니다. 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맞습니다.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대여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하면 자격증 양도대여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하면 등록증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3번에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보니까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100제곱미터 이상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처음 개업할 사람은 예방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하죠. 그래서 틀렸고 4번 상법상 회사라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단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등록 기준도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도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결격사유입니다. 1번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있다.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니까. 그래서 1번 맞고 2번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입니다. 2년이 경과된 자는 등록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죠. 징역 살고 나와서 출소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입니다. 3번 등록관청은 이중 등록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3번에 표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사유죠. 5번 등록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3번에 보면 이중이라는 말을 정리해놨는데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소위 떴다방을 설치한 경우, 이중 계약서, 이중직업, 이중직업을 다른 말로는 겸업이라고 하죠.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취소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하무소, 이중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겸업을 하는 것은 개인인 경우에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됩니다. 인터넷에 임대업을 하면서 중개업 해도 됩니까? 묻는데 가능합니다. 임대업, 다주택자도 중개업할 수 있죠. 임대업 하면서 중개업 해도 됩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에는 중개법인은 법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업무만 겸업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를 겸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자, 5번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예, 기억. A군에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A군에 다시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B군에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C군에 다시 등록해도 이중 등록이고요. 디귿. 개업공개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개사인 법인 을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이중소속 금지. 리을. 이중소속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두 맞죠? 자, 이중이라는 것 정리했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7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 했는데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냐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했는데 5년이 아니고 3년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군데 틀렸죠. 3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이중소속 될 수 없습니다.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 매매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자격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요.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5번이 답입니다. 사법상 제한, 공법상 제한이 있어도 거래 자체는 가능하죠. 예, 그래서 답 5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8번에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 인장등록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인회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사후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3번 등록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합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에서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므로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9번의 답 4번입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 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인장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합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네,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법 15조 2항에 의해서. 그래서 10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1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1번.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5개강 건물을 설치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예, 개업공개사는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영업하기 위해서 다 달죠. 3번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5개강 건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틀렸죠. 5개강 건물을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즉 간판을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간판을 달았을 때에는 반드시 간판 실명제라고 해서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연락처는 표기할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우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네 가지 표기해야 되죠. 임대문의 이런 거 플랜카드 붙일 때는 네 가지를 해야 되고, 5개강 건물 즉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 되고, 만약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니까 2개월 휴업하면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2번 치약을 이유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됩니다. 초과할 수 있습니다. 원래 6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치약, 이병,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예,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는데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1개월 이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 4번이고요. 5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예, 지체 없이가 아니라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예, 기업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죠.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6개월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니은. 디귿은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맞습니다. 리얼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해당 중개사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에 따라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니엄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토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즉 3의 서식이죠. 1번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 처음에 있는 것. 두 번째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1의 서식. 관리주체 유형에 관한 사항은 1, 2의 서식.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1, 2, 3의 서식. 입지조건은 1, 2, 3의 서식입니다. 따라서 3의 서식에 해당하는 것은 3개가 되겠습니다. 일조량 등 환경조건은 1의 서식, 관리주체 이거는 2의 서식만 해당됩니다. 1, 2의 서식만. 따라서 14번의 답 3번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런 거는 서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을 기본서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계약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표준계약서 없습니다. 지금 현재. 2번 계약서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간 사본 보존이 아니라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도 됩니다. 그래서 2번 해설을 조금 수정했죠. 사본뿐만 아니라 원본 전자문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거래계약서의 사본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했는데 예, 계약서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물론 사본뿐만 아니라 원본 전자문서도 가능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4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이 답이네요. 분사무소의 소속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것 순입니다. 처음에 있는 게 자격증 반납 7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운영규정 재정 승인은 3개월 이내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에 손해배상하고 나면 재보정 설정 1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된 때에 합니다. 우리 해설에는 중개 완성 후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개 완성된 때에 한다. 예, 중개 완성되고 나면 계약서 확인 설명서 교부할 때
그때 보증관계 증서도 교부하고 그때 설명하면 되겠죠.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가 아니라 중개가 완성된 때에 보증 설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우리 중개사항물 확인 설명은 미리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그런데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은 중개 완성된 때에 설명하면 됩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해야 된다. 업무 개시 후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해야 된다 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4번은 5년이 아니라 공탁금은 폐업하거나 사망을 한 때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입니다. 5년이 아니고 3년인 이유는 손해배상 소멸 시효가 민법 766조에 의하면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 장소 제공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7번에 5번입니다. 18번입니다. 18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에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4번. 4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무부관직상투.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어부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9번,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청 시도이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9번에 답 4번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20번 교육제도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돼야 하죠. 자, 1번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공개사로 취직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육받고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1번 연수교육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연수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2년에 한 번씩 받는 교육입니다. 2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업할 사람은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또 폐업 후 1년 이내에 다시 소속공개사로 취직할 경우도 안 받아도 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아, 맞는 게 아니라 틀렸네. 1개월이라고 했으니까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정책심의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4번 연수교육 교육시간은 3시간, 4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따라서 답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협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인데 기억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니은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디귿은 공제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연임할 수 없다 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리을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1번은. 자, 그 다음에 22번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계산하는 거. 자, 보상금 계산하는 거는 A, B, C, D, E에 대해서 갑과 을이 신고를 했죠. 자, 맨 먼저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는 공소제기, B는 무혐의 처분했다. B에 대해서는 못 봤네요. 무혐의 처분은 못 봤습니다. 갑이 신고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C를 신고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 받아도 보상금 나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보상금 안 나오고요.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나옵니다. 공소 제기를 하면 보상금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은 D를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D에 대해서는 각각 50만원씩 주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25만원씩. 그 다음에 E를 을이 신고한 후에 갑도 신고했다. 뒤에 한 사람은 못 봤죠. 먼저 한 사람만 봤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소속권 계사는 확인 설명서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4번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틀렸습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5번 자격정지는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3번에 1번이 답이고요. 24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했는데 네, 이게 조금 헷갈리게 돼 있는데 시험에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4번에 보면 44번에 12, 13, 14, 15, 44번에 12 44번에 12번, 13번, 14번, 15번 헷갈립니다, 이게.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15번도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는데 이거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취사유. 단 12번, 15번 다른 점은 15번은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뭐냐면 3 플러스 1인데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다만 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업무정지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1번, 13, 12번에 대해서 문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업무정지 한 번, 과태료 한 번, 업무정지 한 번 이렇게 3, 3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3 플러스 1이지만 이미 과태료가 하나 없어도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까 이건 절대적 취소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디귿이잖아요. 디귿. 디귿이 되겠죠. 그러나 니언에 있는 것처럼 니언에 있는 것처럼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됐다면 3 플러스 1인데 이건 임의적 취소입니다. 즉 그래서 3 플러스 1, 세 번은 이미 받았고 플러스 1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죠. 이 3 플러스 1, 즉 네 번 중에는 최소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들어가면 임의적 취소고 과태료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가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24번의 기억과 디귿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임의적 취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25번 금지행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죠.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중개상물 임대하는 행위 일방을 대리해서 임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매를 업으라는 건 안 되죠. 니언에 분양대행을 하고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예, 분양대행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디귿 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예, 직접 거래 금지행위입니다. 직접 거래하면 금지행위고 그 소유자뿐만 아니라 의뢰인인 소유자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소유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하고 해도 직접 거래입니다. 그래서 디귿 금지행위고요. 리얼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도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6번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한다 했는데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합니다.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해도 자격 취소 사유에만 해당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도 우리 프린트 거짓 부정한 방법 55번에 보면은 있습니다. 55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가 아니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했는데 그게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인데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습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면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27번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아닌 게 세 번째 있는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는 수수료 내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자격증을 처음에 합격해서 교부할 때도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분실하여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27번에 답 3번입니다. 2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거래일 경우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2번 거래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수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에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 신고 간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5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29번입니다. 29번 중개 보수 계산하는 건데 자 6천만 원짜리를 매매한 경우와 1,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예,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의 차이는 했는데 자 매매했을 때와 임대차 중개했을 때 차이입니다. 매매면 보니까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0.5%라고 되어 있네요. 중개보수가 임대차는 예, 5천만 원 미만은 0.5%, 5천만 원 이상 0.4%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6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이상이니까 0.5%니까 5, 6, 30, 30만 원이고요. 임대차인 경우는 보증금 1,500만 원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니까 4,500만 원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하죠. 그러면 70을 하게 되면은 3, 7, 21, 2,100만 원, 1,500만 원 더하면 3,600만 원이네요. 3,600만 원 곱하기 0.5% 하면 18만 원이네요. 따라서 매매 중개하면 30만 원, 임대차 중개하면 18만 원이니까 그 차이는 12만 원이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0번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기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1번 공원입니다. 자 입지조건은 1, 2, 3의 서식이 있는데 1, 2, 3의 서식 1의 서식은 입지조건이 도대주교판입니다. 도대주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없습니다. 입지조건입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의료시설 1의 서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만 기재합니다. 3의 서식은 도로와 대중교통만 기재합니다. 자, 그래서 공원은 우리 요즘 숲세권이라고 해서 공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확인 설명서에 공원이 뭐 몇 미터 근처에 있다 이걸 기재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0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1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